채소값 폭등 속에 명절을 지내고 나니 이젠 다가오는 김장이 걱정입니다. 폭염 여파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9,000원에 육박하고 있고 주요 김장 재료 역시 덩달아 뛰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 동문시장의 한 야채 가게입니다. 배추를 사러 온 손님이 선뜻 물건을 고르지 못합니다.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,000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 부쩍 오른 배추 가격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. 배추값도 비싸고 양념값 비싸고 해서 진짜 올긴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. 식구들도 가니 배추 내려가 다른 양념값 비싸가지고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도내 전통시장의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8,660원으로 지난해보다 57% 급등했습니다. 평년과 비교해도 23% 오른 가격입니다.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6.2% 줄어든 데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주요 김장 재료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. 건고추는 13% 뛰며 600g에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 깐마늘과 무, 양파 등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. 정부는 배추 농가에 대한 출하 장려금을 높여 유통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배추 가격은 뭐 8월에서 9월 폭염으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중하순 이후 배추 가격은 전국적으로 가을 김장 배추가 출하하면서 현재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하지만 가을 배추 생산량 역시 지난해보다 4%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김장 물가 부담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